보드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미니 축구공, 미니 제일 작은 축구공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보디에는요 3cm로 만든 중간 크기 사이즈의 축구공도 있고요, 큰 여러분들 어른들의 머리가 쑥 들어가는 그런 큰 빅 축구공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는 여러분들 창의 도시라 5세, 6세, 7세 모두에 들어가는 이 여기 미니 축구공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니 축구공 돼 있죠. 그리고 이 봉투에 이렇게 담아져 있죠. 그리고 이 봉투를 딱 열면요 이렇게 조리카드 모양 한 장 이렇게 딱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판이 이렇게 딱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색 2cm 2cm에 2cm가 아니구나. 이거 더 작네. 1.5cm예요. 이런 거 이렇게 딱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을 포장,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담고 또 이걸 담고 담는 것을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서울에 있는 저기 서부 특수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여기 특수 교육을 받는 언니 오빠들이 이걸 담아요. 언니 오빠들이 이걸 담으면서요, 어머 숫자 개념이 확 생겼대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이 이걸 담아줘요. 예, 그 언니 오빠들한테 박수 쳐줘야 되겠죠. 특수 친구 언니 오빠들이 이걸 담아줘요. 자, 오늘 미니 축구공에는요 오각형 나라, 육각형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요 오각형 나라, 육각형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이거는 특별히 우리 4D 프레임에는요 면이 있는 축구공이 특별히 있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오발 친구라고 그러는데요. 오발 친구를 몇 개가 있냐면요 총 12개가 있어요. 예, 오각형 12개가 이렇게 딱딱딱 모여서 이렇게 딱 이렇게 끼워서 서로 합체를 하면요 플로렌 구조, 과학으로는 플로렌 분자 구조라고 하고요. 중학교에 있는 언니 오빠들은요 되게 어려운 용어를 써요. 깎은정 이십면체. 어머나 되게 어렵죠. 깎은정 이십면체 이런 용어를 쓰는 축구공 나라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안 알아도 돼요. 머리 아파요, 그쵸? 자, 그래서요 오각형 나라, 육각형 나라, 짠! 12개. 12개가 다 나왔어요. 그쵸? 다 나온 것은 빼서 옆에 놓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축구공은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조금 어려운 말이죠. 미니 축구공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축구공 깎은정 20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도형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안에 도형나라, 세모, 네모,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이런 것이 어떤 도형이 숨어있니?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축구공나라는요, 아까 처음부터 그랬죠. 오각형 나라, 육각형 나라 있다고. 자, 그러면 이 오각형, 오각형 나라에다가 1.5cm 친구를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서 손에 꼭 끝과 끝을 만져갖고요. 이렇게 끝과 끝을 여기서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이렇게 만지면 여기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가요. 안 돼요. 끝과 끝을 만져서 이렇게 끝과 끝을 만져서 쑥 두 번 꾹 이렇게 내주면 돼요. 잘 아주 쑥 잘 들어가요. 또 여기 보세요. 꾹 한번 넣었죠. 처음에 넣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힘을 더해서 꾹 집어넣으면 돼요. 오 쉽다. 자, 여기 꾹 뚝 예. 자, 쑥 넣고 꾹 집어넣고. 자, 여기다가 또 끝과 끝만 쑥 넣고 꾹 집어넣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선생님이 넣어서요 이 친구 오발 친구에다가 이렇게 담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1번 친구하고 지금 1번 조리카드 친구하고 같이 할 거예요. 1번. 자, 여기에서요 여기에 오발 친구를 다시 또 손을 끝까지 잡아요. 예, 나랑 손잡자. 예, 손잡아주는 친구. 또 여기에 또 손을 이렇게 꾹 잡고요. 손잡고요. 또 여기에 또 손을 잡고요. 예,
한번 꾹 하고 끝까지 쑥 집어내요. 처음에 보세요. 끝까지 끝에서 이렇게 살짝 딱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꾹 집어넣으면 돼요. 다시 보세요. 여기 살짝 이렇게 딱 처음에는 집어넣었잖아요. 이렇게 싹 집어넣죠. 그 다음에 꾹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끝과 끝을 만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됐네요. 여러분들 그림에 지금 1번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와 다시 또 연결해 줘야 된다고요. 얘랑 그 다음에 친구랑 꾹 잡고 얘랑 또 끝까지 꾹 잡고 이거가 여러분들 하다가 엄마 손이 아파요 만약 그러면 엄마도 아빠도 같이 도와주셔도 돼요. 이렇게 꾹 여러분들 레고에 조그만한 아주 아주 조그만한 것도 만들어서 여러분들 막 성 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자꾸 많이 쓰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뇌세포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가지고요. 여러분들 생각도 많이 하게 하고 되게 지혜로운 생각들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독특한 생각도 많이 해서 창의적인 생각이 막 난대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것을 하나를 더 만들면 돼요. 이거 그대로 놔두시고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이거는 언니들이 하는 조립카드 모습이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똑같은 것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두 개 합체를 하면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거가 다 쉽대요. 하나를 똑같은 걸 더 만들어봐요. 먼저 오발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오발에다가 처음에 살짝 얹어요. 얹었죠? 그 다음에 꾹 쑥 집어넣고요. 또 하나를 살짝 얹어가지고요. 이렇게 얹었잖아요, 선생님이. 그쵸? 이렇게 딱 얹었죠? 그 다음에 쑥 집어넣어요. 이렇게 쑥.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얹어가지고요. 이거 끝까지 엄마 도움 안 받고 끝까지 다 한 친구는 진짜 폰이 200점 친구라고 해줄 거예요. 엄마 도움 안 받고 아빠 도움 안 받고 꾹. 그 다음에 여기 또 쑥. 꾹. 됐죠? 여기다 또 오각형 친구들을 다 손을 잡아주래요. 자, 손을 잡아주고 예, 살짝 끼워서 쑥. 또 살짝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살짝 이렇게 살짝 얹어가지고 살짝 끼워가지고 또 그 다음에 쑥.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살짝 끼워가지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쑥.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살짝 끼워서 쑥. 그 다음에 첫 번째 살짝 끼워서 쑥. 그 다음에 아까 누구랑 또 손을 잡았죠? 얘랑 손을 같이 잡았죠. 이 친구랑 서로. 예,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그쵸? 서로 사랑하는 친구가 됐어요. 이렇게 서로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자, 이렇게 꾹, 또 이렇게 꾹 끼웠어요. 이렇게 계속 끼우기 놀이 하는 거예요. 계속 끼워갖고. 근데 뭔가 계속 끼우는데도요, 뭔가 형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쵸? 점점 이렇게 반 구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는 산발 친구 안에 그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오므라들 수 있는 각도가 숨어 있어서 그래요. 예, 아마 엄마 아빠는 이런 수학 공부를 해보셨기 때문에 아, 저 각도 이렇게 아실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쑥 끼워가지고요. 꾹 쑥 집어넣고 또 여기다가 1차적으로 쑥 끼우고 또 꾹 집어넣었어요. 보세요. 두 개죠? 두 개 됐죠? 두 개를 이제 합체를 해야 될 거예요. 이 합체되는 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여기 화면에 보세요. 3번 그림이에요. 3번 그림 보시면요. 여기 한쪽은 이건 놔두시고요. 이 하나만 모두 예, 여기 1.5cm 이것을 다 이렇게 한쪽에 다 끼워주세요. 끝까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네 개 중에 여러분들 지금 각자 여러분들 집에서 런치 박스가 딱 들어왔잖아요. 창의 도시락 키트가 딱 들어왔는데 네 개 중에 이거가 끼우는 거가 계속 끼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오래 인내도 하셔야 되고 노력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아빠 나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되세요? 해갖고 아빠랑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빠나 엄마의 손 힘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선생님 저렇게 이렇게 쑥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처음 딱 만져본 친구들은 에게 내 손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 밥 좀 많이 먹어야 되겠네. 우유도 많이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조장놀이 많이 하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장난감 끼웠다 뺐다 놀이 많이 많이 하는 친구들은요. 아, 이런 것쯤이야. 이거 너무 쉽지? 이렇게 할 거라고요. 자, 그래서 만들고 접고 오리고 뭔가를 많이 많이 해본 친구, 메이커 하는 친구들은 엄청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친구를 얘와 얘랑 둘이 합체를 해야 돼요. 근데 합체를 했는데 어떻게 합체를 해야 될까요? 이 친구가 맞을까요? 이 친구가 맞을까요? 왜요? 이 친구가 맞아요? 아니겠죠. 왜 아까 친구 선생님이 오각형 나라와 육각형 나라가 꼭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쪽으로 보니까 육각형 나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려봤어요. 맞아요. 육각형 나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 찾아보고 확인하고 관찰했다면 이 친구랑 둘이 또 끼워져요. 둘이 손을 잡아야 진짜 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꼭, 예, 꼭 끼워서요. 이 친구랑 쭉 꼭 끼웠고, 그 다음에 또 이 친구랑 나랑 만나자, 또 나랑 만나자,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끼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랑 만나자, 꼭 끼워보고요. 그 다음에 또 나랑 만나자, 꼭 끼워보는 거죠. 이렇게 꼭 끼워서. 이거가 전국의 4월이고 이런 과학의 날이었죠. 과학의 날 행사에 이게 플로렌고죠. 이렇게 찾아가면서요. 언니 오빠들이 과학 행사, 그다음 과학의 날 행사, 수학의 날 행사 때 이거 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 면에다가요. 경우의 수도 막 찾아서 계산해가지고 맞히면 이거 가져가게 해요. 예. 1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더하기 빼고 어떻게 해서 나오게 하면 이것을 가지가지 그냥 다 만들었다고 내 거다 하고 언니 오빠들 못 가져간대요. 자, 이렇게. 와, 너무 귀엽죠? 미니 축구공 어때요? 예, 작아서 미니 축구공 손 안에 딱 들어가죠. 너무 예쁘죠? 예, 이 축구공 나라에는 오각형과 육각형 나라가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규칙이 있대요. 축구공 나라에는요, 무슨 규칙이 있는지 알아요? 숫자로 얘기해 볼까요? 숫자로? 5, 6, 6? 딱 갔더니 또 5, 6, 6? 또 5, 6, 6? 이렇게 있네요. 5, 6, 6 규칙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처음 알아봤죠? 처음 들어봤죠? 아, 여러분들 축구공 나라에 이런 규칙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과학으로는 플로렌고죠. 예, 분자구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언니 오빠들은 깎은정이 심연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거 얘기 안 알아도 돼요. 여러분들은 오각형 나라와 육각형 나라가 있는 미니 축구공 만들어 보고요. 또 여러분 유치원에서는요. 또 중간 사이즈 축구공과 또 어른 큰, 예, 머리만큼만 큰 축구공으로서 여러분들 발로 펑 차가지고요. 골키퍼 골대에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놀이도 해보고요. 발로 차서 막 턴을 돌아오게 하고요. 이렇게도 유치원에서 놀이도 한대요. 근데 지금은 가정으로 보내는 거니까 이렇게 작은 미니 축구공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때요? 예쁘죠? 예, 여러분들 이거 다 만들 때 손이 수고했다, 너 잘했어 하고 칭찬도 해주세요. 아셨죠? 이런 손 운동을 많이 많이 사용해야 여러분들, 예, 머리 내에 좋은 세포들이 쑥쑥쑥 톡톡톡 자란대요. 아셨죠? 예, 우리 포디 친구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포디 친구들 안녕.